지방 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대책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름도 방법도 제각각이지만 결국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두 방향으로 수렴되는데요. 막연하게 기업이 늘면 인구도 늘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을 뛰어넘어서 기업 유치와 인구 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결합시키는 시도가 경상북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모두 1,0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중 10%에 해당하는 100조 원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이 투자 유치 전략 속에 사상 처음 인구 유입 대책을 동시에 녹여넣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해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좀 몰려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인구 정책들은 단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각 우리 그 사업별로 인구 정책이 될수 있도록 여러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아픈 아이 긴급 돌봄 프로그램. 백신 등 바이오 기업 유치 대상인 도청 신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 아이가 아플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과 약국까지 동행하고 진료 결과를 부모에게 전달합니다.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언어 심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기업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기업을 따라 이주해오는 직원들의 생활 만족도까지 염두에 둔 전략인 셈입니다. 선별 검사 및 개별 검사를 통한 발달 스크리닝 그리고 영유아 발달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상담과 교육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주와 의성 등 4개 시군을 시범으로 하는 우수 외국인 유치 사업을 통해 지역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합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을 염두에 둔 사업인데,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이면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다시 2년 이상 경북에 거주하면 재외동포 비자까지 부여합니다. 문제는 기업 유치 지역이 여전히 구미, 김천 등 경북 남부에 편중된 점입니다. 기업 유치와 인구 대책을 결합하던 시도에 더해서 북부 지역 맞춤형 전략도 별도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